부러져라! 망할 지어다! 무너질 지어다! 사라질 지어다! 자, 저쪽은 파도가 너무 돌아가고 하기가 힘들고 여기가 살짝 위험하지만 지금 이제 만조 찍고 나가는 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살짝 해볼게요. 저 위에서 하다가 보니까 살짝 내려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상황 판단을 충분히 끝난 후에 낚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무 때나 이 자리에 섰다가는 상당히 위험해요. 항상 물이 올라오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. 파도를 항상 보고. 똥소리 너무 위에가 있어. 살짝 낮추고. 파도가 조금 이제 잔잔하다 싶을 때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캐스팅. 오케이. 그리고 백스텝. 그 너울성 파도에 원줄이 안 당겨지게 잘 컨트롤 합니다. 그리고 원하는 포인트에 최대한 머물 수 있게 뭐 대를 들기도 하고 대를 왼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뭐 줄을 감기도 하고 줄을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폭 걸었어. 그렇지. 여기는 생선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띄워야 된다고 했죠? 그래야지 겉조류하고 속조류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겉조류는 나한테 오는 방향이고 속조류는 밖으로 나가려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띄웠을 때 나한테 오니까 뜰채가 없어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. 이런 파도에서는 오히려 뜰채가 더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뜰채 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. 뜰채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손으로만 컨트롤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위험하고 자세가 엉거주춤 되니까. 오케이. 어우 또 골짜기에서 나가려고 하네 이 새끼. 올라와 임마.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골짜기 같은 데도 이런 골에서 애들이 힘을 많이 쓰잖아요. 물속에도 마찬가지. 이런 골짜기에는 나가려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 따라서 생선이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. 아시겠죠 여러분? 자, 생선 확인.